부페.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오늘은 지금 코엑스에 왔는데, 제가 오늘 뭘 먹으러 왔냐면요, 짠, 아이고 미안하다요. 제가 오늘 랍스타 무한리필을 먹으러 왔어요. 지금 여기가 뷔페인데 바이킹서프라고, 여기가 되게 유명하기도 하고 예약하기 힘든 맛집 그렇게 알려져 있어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지점이 한 몇 개 있는 걸로 아는데 오늘 본점인 코엑스점으로 왔어요. 여기가 타임이 두 개 있는데 아침부터 줄 서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오늘 오픈런을 왔어요. 이용하시는 고객님들은 몰이라고 해서 따로 이렇게 드리거든요. 고객님 좀 많아가지고 회 이거 기다리려면 시간 좀 걸리거든요. 그래서 미리 좀. 와, 감사합니다. 네, 아닙니다. 이렇게 엄청 대왕으로 담아주신 것 같아요. 이거 먹고 또 들어갈게요. 와, 맛있겠다. 잘 먹겠습니다. 나 이거 먹으면서 약간 설렌 마음을 가라앉히고. 랍스터 회가 있어. 우와, 진짜 맛있다. 엄청 쫄깃쫄깃하고 약간 식감이. 랍스터가 이렇게 맛있었나? 희적의 감자. 오늘 뷔페 와서 귀한 걸 많이 먹는데? 와, 해삼은 초장이지. 제가 옛날에는 이 해삼을 못 먹었거든요. 생긴 게 이상해서. 와, 진짜 이렇게 맛있는 건 진작 먹을 걸. 오늘 배경이 뒤에 까맣고 이렇게 조명이 있으니까 집에서 방송하는 것 같다, 느낌이. 내가 좋아하는 연어 뱃살. 내가 좋아하는 광어 지느러미. 와, 참치도 있어. 이거는 잠깐 치워놓고 이제 뷔페 구경을 너무 가고 싶거든요. 우와, 뷔페 얼마이다. 진짜 설렜나. 뷔페. 와, 저기다 랍스터. 랍스터. 대박인데? 수조가 있어요, 수조. 아, 먹고 싶은 거 말씀해주세요. 네. 와, 대박, 미쳤다, 진짜. 양손 가득 하는 겁니다, 뷔페는. 혹시 초밥도 있어, 초밥.
와 망했어요. 욕심부리다가 국물이 다 흘렀어. 어떡하지 이거? 촉촉하게 먹어. 뭐라고요? 와 너무 행복하다. 어떻게 막 진짜 어떻게 진짜 저 약간 그 뷔페 오면은 엔도르핀? 아드레날린? 북방조개가 이게 저 진짜 좋아하는 거거든요. 저 북방조개 되게 좋아하는데 이것도 먹어보겠습니다. 쫀득쫀득. 흥분하지 마. 컴다운. 와 진짜 맛있다. 와 끝내주는데? 스테이크는 썰어먹는 거지만 그런 거 없습니다 저는. 빨리 먹어야 됩니다. 아니 이게 뭐가 되게 고급스럽지 않아요? 뷔페 같지 않아 일반. 엄청 고급진 맛이다. 부석의 초밥은 처음 먹어봐요. 와사비를 좀 많이 넣으시는 것 같은데? 말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와사비 많이 드시는 분들은 많이 요청하시고 만들어주시니까. 초밥 뷔페 샤리처럼 기계로 만들어진 그 샤리가 아니라 살짝 따뜻한 온기가 아직 느껴지는 되게 맛있는 샤리거든요. 간도 적당하고. 이건 뭘까? 계란찜이 아닌데? 좀 다른데? 안에 내장까지 이렇게 보존이 아주 잘 돼 있어요. 뷔페에서 먹은 새우튀김 중에 제일 맛있어요. 아니 약간 인생 새우튀김인데 이거? 아니 말이 돼? 너무 맛있는데? 이야 이게 랍스터가 무제한이라는 게 되게 매력적이잖아요. 무엇? 너무 좋다. 내장 맛. 나 최소한 10개는 넘게 먹어야 돼. 내장이 너무 맛있다. 엄청 진하고. 이거 먹자마자 음료수 코너로 달려갈 거예요. 와 이 음료수가 다 이렇게 캔이 공짜 캔이 공짜예요. 아보카도를 벗겨서 아우 잘 벗겨진다. 너무 잘 익은. 모르고 그냥 먹는 사람도 있겠는데? 입에서 확 녹아요. 아 치즈 이거 뭔데 이거부터? 와 맛있다. 솔직히 약간 무한리필이니까 크게 기대 안 했거든요. 근데 맛있다.
찐 랍스타 맛있지? 치즈 랍스타 맛있지? 하얀 건 피니까 먹으면 안 돼요. 내장이랑 주황색만 드셔야 됩니다. 별로 맛없습니다. 아, 던지니 스크랩보 처음 먹어볼까? 강정처럼 튀겼다. 와, 먹어봐야 돼. 갓 나온 치즈. 아. 와우. 와, 안에 내장 이거 진짜 장난 아니야. 이거 알, 알. 내장이랑 알이 진짜 가득 차 있어요. 랍스터 쌓이는 것 봐. 죄송합니다. 아니, 아직 본전 못 찾았어. 와. 보통은 우표면 몇 접시 먹죠? 다음! 바에 사람이 많이 없게 됐어요. 샐러드 먹을까? 다시 회 먹어야지. 제가 원래 이렇게 한 번에 조금 떠온 적이 없어요. 저는 항상 음식을 이렇게 섞여도 상관없으니까 막 쌓아가지고 오거든요. 여기는 음식들이 다 너무 고급스러워가지고 막 싸울 수가 없다. 와, 전복죽. 와, 때깔 봐. 이건 찐이다. 제가 봤을 때 내장을 100개는 때려놓은 것 같아요. 진짜 말도 안 되게 찐해요. 너무 맛있다. 진짜 이렇게 진한 내장죽 진짜 오랜만에 먹어봐요. 아보카도 연어. 입에서 그냥 녹았어요. 어, 뭐야. 바게트 먹는 것 같네. 1, 2, 3, 4, 5, 6, 7, 8. 디저트만 먹어도 열 접시 끝나네. 와, 엄청 맛있다. 제가 이 팀을 아까 개인적으로 너무 맛있게 먹었어요. 단새우를 이렇게 먹는 게 소원이었건만. 다음. 왜냐면 제가 육회를 못 먹어가지고 디저트도 먹어야 되는데 빨리 없어, 시간이 없어. 제가 오늘 여기서 랍스타를 또 무한리필이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너무 많이 먹었어요.
육회. 생각보다 맛있네? 와, 저 이거 아까부터 궁금했거든요. 비스크, 랍스터 비스크. 비스크가 뭐냐면은 맛있는 겁니다. 오우. 꼬막 볶음밥. 얘는 진짜 약간 빛깔이 영롱하던데요. 비빔밥이네. 볶음밥이 아니라. 접시가 지금 몇 개지? 하나, 둘, 6, 7, 8, 9, 10. 10접시. 10접시밖에 안 먹었네. 이제 시간이 얼마 없어가지고 디저트를 먹어야 될 때가 왔습니다. 가지러 가겠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저 너무 민폐 같아요. 원래 뷔페는 괜찮습니다. 왜냐면은 뷔페는 남잖아요. 많이 먹는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뷔페는 그래서 좀 눈치 안 보고 먹겠습니다. 이게 여기 젤라또가 종류가 10가지가 있더라고요. 와, 이거 찐이다. 파인애플 막 씹히네. 갈린 파인애플이. 와. 초코무스. 뷔페 퀄리티가 아니에요. 카페 퀄리티예요. 샤베트에 가까워요. 원래 뷔페 먹고 나면 약간 입이 텁텁하잖아요. 그때 이런 샤베트 먹으면 리셋돼서 다시 먹을 수 있거든요. 잘 먹었다. 랍스터 원이필이라서 랍스터를 먹는다고 먹었는데 생각보다 많이 못 먹었어요. 다른 음식도 많이 먹느라 평일 기준에서 이제 12시부터 3시까지 3시간인데 저한테는 좀 짧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도 잘 먹었습니다.